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긴 장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팬텀 리버티 업데이트로 뭔가 신기한 게 추가됐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한번 얻으러 가봅시다. 팬텀 리버티 메인 퀘스트를 하다 보면은 이런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송버드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미션을 진행하면서 송버드를 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메인 미션을 끝내고 나이트 시티로 돌아왔습니다. 나이트 시티로 돌아오시면은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송버드의 흔적이 있거든요. 이런 골목을 찾게 됩니다. 여기 바로 밑에 뭔가 있어요. 샤드. 정말 고마워. Shut up! 그리고 이제 나이트시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24시간 대기. 그리고 하루를 넘기면은 알렉스한테 연락이 오는구만. 여기에서 술 한잔 해줍니다. 타임스킵 2일차죠 이제. 3일차 오 연락 왔다. 그녀에게 영혼으로. 알 수 없는 발신자가 보낸 메시지를 읽으세요. 집을 떠올리게 하는 곳으로 돌아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상에 위치가 표시가 될 거예요. 이쪽으로 갈게요. 자 바로 여기에요. 빨간색 소파가 있는 곳. 이쪽을 보시면 두 개의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금속핀 그리고 양자 튜너라는 신화 사이버웨어죠. 양자 튜너 같은 경우는 전두 피질에 장착하는 사이버웨어입니다. 효과를 보시면 다른 사이버웨어 임플란트가 완전히 사용될 때보다 양자 튜너가 즉시 쿨타운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패시브 효과로 다른 모든 사이버웨어의 쿨타운 시간이 -15%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를 장착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왼쪽 밑에 양자 튜너 칸이 새로 생겼어요. 제가 먼저 산데비탄을 써볼게요. 쿨다운이 원래는 25초예요 산데비탄 쓰시고 기다려. 끝. 오, 자 보시면은 양자 튜너가 쿨타임을 대신 소비하고 산데비스타는 다시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캐렌즈 쿠퍼 한번 써볼게요. 총기 조준하고 대시하면은 시간이 느려집니다. 쿨타임 6초. 여러분들 원래 캐렌치 쿠프가 연속으로 사용이 안되는데 양자 튜너를 장착하시면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양자 튜너가 대신 쿨타임을 소비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쿨타임 200초짜리의 두번째 심장을 테스트해볼게요. 이건 제가 죽으면 부활하는 거고요. 가자 날 쏴 날 쏴. 사망. 죽었죠? 부활 하시면은 오마이갓 쿨타임 1분 56초. 원래는 이게 쿨타임이 200초인데 지금은 1분 50초만 버티면 되는거죠. 다음에는 투사체 발사 시스템. 얘도 효과가 적용되는지 봅시다. 나서 발사. 한발 두발. 아 이거는 적용이 안되네요. 확실히 전투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